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누적된 피로감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소서.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와 쓰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준비된 자 많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날이 발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는 나누는 소망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각 응답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셔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어 어떤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교회 안에 여러 일정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틈타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우선순위가 아닌 주님의 이끄심이 먼저이게 하소서. 그럼에도 모두에게 쉼이 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앞서 걷는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을 텐데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채워주시고 함께 일하는 손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심기어 한 주를 살아갈 동력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리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으며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잊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흙의 먼지로부터 빚어져서 주의 영을 닮은 생기를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도 일평생 주님을 향해 몸을 뻗어 찬양하고 소멸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육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처한 형편에 자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상황과 형편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느라 찬양의 기쁨을 잊은 순간들이 많았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망의 죄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족하지 못할 형편이란 없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일인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작은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속의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지켜주시고 때론 건강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과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모인 지체들은 서로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매주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심령과도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기도로 손길로 섬긴 마음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말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자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